네, 앞서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이 양쪽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던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제 사고가 벌어진 장소 근처에 있는 가드레일들은 일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가게들을 방문해서 목격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어떤지 현장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지금 급발진 의혹 사건이 벌어진 사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근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목격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쯤인데 급발진 사고가 벌어져서 버스 혹시 나이 많으신 네. 혹시 그 어떤 사건인지 혹시 얘기만 해주실 수 있나요? 버스가 이제 좀 막혀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쌩하고 오더니 쿵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제가 버스를 그냥 가는 불났어요. 한참 동안 쌩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본닛에서 연기 올라오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불나서 소화기 들고 오셔가지고 불 끄고. 직접 목격한 듯좀 생생한데 또 다른 목격자는 없나요? 네, 또 다른 목격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B 씨는 사고 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굉음이 국사봉 터널에서부터 들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사봉 터널은 차량이 시속 50km에서 70km로 이제 가속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때서부터 차량에 이상이 있음이 이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사봉 터널에서 이미 나올 때 갱음과 함께 차가 지그재그로 오면서 그 중앙 분리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벌써 차가 그 중앙선을 가드레일을 막 박으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 차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왔어요. 여기 버스가 이제 그 신호 대기로 서 있었고 버스 뒤를 그냥 그대로 하나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버스 뒤를 박더라고요. 거짓말 보태갖고 버스 반이 날아갔다고 봐야 되나? 천만다행으로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어서 이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버스를 들이받아서 버스가 범퍼 역할을 했다는 것도 천만다행인 부분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서 갱음이 난게 아니고 국사봉 터널서부터 갱음이 나와가지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여기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사봉 터널에서 벌써 나오는데 소리가 요란하더라요. 그때부터 벌써 가드레일을 받고 내려가더래. 여기 와갖고 그나마 버스에 부딪혔으니까 버스에서 막은 거야, 말하자면. 범퍼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 목격자분 말대로 이게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굉장히 더 끔찍한 사고가 될 뻔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경우와 같이 이런 급발진 의혹 사고, 이게 재판에서 좀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통상 급발진 의혹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관행 아닌 관행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재판을 가봤자 피해자가 이길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이제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차량을 만든 건 제조사인데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네. 이게 앞선 저희 리포트에서 국과수도 이제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네, 그렇죠.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이 판사의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3년 전에 호남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나서 운전자 부부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유가족이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제 2심 재판부가 승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사건 승소 사례가 나온 게 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체인 BMW 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결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MW 코리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차량에 이러이러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제조사 패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니까 제조사의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인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한달전 건강검진에서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 상태였고 300m 이상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해서 쭉 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여러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결국은 저희가 2심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하지 않으니 피해자의 승리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재판에서 입증 책임을 이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죠? 네, 자동차와 같은 제조물들은 제조물 책임법상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입증하면 입증 책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통상의 이런 사고의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사고의 손해가 제조물을 제조한 제조자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반대로 피고 쪽에서 이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급발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입증 책임 전환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